상담 한 번씩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습니다. 뭐 한다고 글을 많이 받아보고 답답하니까. 답답한 것 그렇죠? 뭔가 이제 뭐 해결이 안 나고 답답하시니까 이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뭐 마음 편안하게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없잖아. 뭐 그렇죠. 먹고 살기에 편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데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하셨을까?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사실은 신의 네. 가물 소리도 앉자마자 나오고 신가물이다 소리는 앉자마자 나온다. 앉자마자 나오고 이제 뭐 그런 말은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알 것 같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신가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속이 안 좋다. 속이 안 좋은데 혹시 하나만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무언가 모셨던 기운도 있다. 네? 모셨던 기운도 있다. 모셨던 거? 모셨던 기운. 모셨던 기운도 있다. 제가 모신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간을 확인이 안 되고 외할머니가 모셨었어요. 아, 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몰라 그때 그 시절에는 뭐 따로 내리 그러니까 그냥 산에 그냥 기도하러 갔다가 그냥 말문 터져서 그냥 이제 옛날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뭐 다들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간직에 계시고 이러니까 대놓고는 뭐 물리쳤다고 들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셔놓고 살아가심에 있어서 참 답답함이 많으신 분이거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연 내가 누구일까 가지고도 고민을 참 많이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무엇일까 가지고도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된다. 누구일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장남이세요?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는데 형제 관계가? 형이 장남이고 중간에 누나 있고 그러다가 늦둥이라. 늦둥이세요? 네, 형이랑 9살 차이 나고 누나하고 7살 차이 나고 누나가 중간이고 근데 막내인데 장남처럼 살지요. 이렇게 점집에 다니다 보시다 보면 신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와요. 신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가물 얘기도 가물 얘기지만 뭐 받아 모셔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얘기가 거의 한 대략 보면 한 70% 정도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비춰서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 있거든요. 아이고, 네. 다리 아픕니까? 아니 갑자기 지가 나서. 지납니까? 네.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속이 터질라 해. 답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무당들은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요 기운을 우리가 받지요. 네. 받기 때문에 뭐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우리가 다 그거를 흡수해서 이제 받기 때문에 아, 참 답답하다.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나는 남자분이신데 남자분 같지 않아서. 맞아요. 그거가 꽤 내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물음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무늬만 남자고요.
문희만 남자인데, 근데 그렇다고 남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니, 그것도 대로. 남자입니다. 어, 남자고 또 생긴 건 이래도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대놓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약간 좀 기생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거고 근데 이제 성격도 그렇고 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좀 많죠? 남자치고 김치 담글 줄 알고 저 뭐고 단술 부산 사람이죠. 단술 식혜 할 줄 알고 애지간한 여자보다 낫거든요. 낫다는 소리 하거든요. 그리고 몸주신이 할머니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 말 물어봐. 난 히스토리 있다 했잖아요. 히스토리 있다 했잖아요. 내가 아 선생님 말씀 먼저 하세요. 사시면서 사실은 보락이 참 많으셨을 것 같다. 네. 많으셨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내가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었을 거거든. 맞아 떨어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도 힘이 드시고 그 세월이 이제 여지껏 오신 거예요. 여지껏 오셨는데 올해 벌써 46이잖아, 그죠? 네. 근데 점집을 이렇게 전전하시고 사실은 구독자로 오시긴 하셨는데 그 앞전부터도 사실 처음이라 얼마 많이 보셨겠어요. 답답해서도 그러니까, 보고 이리저리 많이 봤을 거 아니가.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이런 소리 듣고 저기 가서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거진 밤무당처럼 내가 점을 치는 것도 있다. 본인 자체가 없잖아 했죠.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얘기를 말로 들으세요. 저는 이제 딱 뭔가에 꼽히면 하여튼 좀 꼽히면 조금 서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제 선생님 아달이 되고 선생님 그 5년 전에 그 영상도 봤어요. 화장하지 마세요. 화장 안 한 맨 얼굴이 더 있으세요. 아 근데 그 말은 참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인상이 화장 안 하면 인상이 참 둥글둥글하고 그래 참 좋은 인상이신데 화장하고 이러니까 조금 인상이 좀 강해 보이세요. 왜 그런지는 일부러 그러니까 인상을 강해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상담하고 별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월이 1년, 2년 가잖아요. 나도 늙잖아. 늙으니까 색칠하는 거지. 맞잖아요. 일단, 신적으로 사실 연관이 너무 많이 됩니다. 신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거는 우리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기운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내가 못하고 있고 그거를 사실은 뭐 무언가 기운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걸 받아 무시지 못하고 있으니 뭐 사실 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데 전 만들어보러 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히스토리가 있다 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거는 20대, 26, 7,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점사 보러 가서, 그러니까 누나의 옛날 회사 동료가 신을 받았다 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둘이 눈이 맞아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친구 애동제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인연도 있었고 나중에 지가 내 내린꽃 해준다 해서 그렇게 갔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랑 인연이 그리 길 시간 않더라고요. 그 친구랑 그래 끊어지고 나서 솔직히 자살 기도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는 저한테 좀 하늘이었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늘이었던 사람이 사람하고 단절이 되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안 죽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약 먹는데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살려달라고 자고 있는 누나 방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으니. 그러고 나서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때도 한 10군데 정도 점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보러 가면 한 8~9번 맞다 하고 한 군데는 아니다 하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나는 아닌갑다 하고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잊고 살다가 제가 20대까지는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는 하루에 술집적으로 해서 그나마 그래도 풀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술집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30살인가 31살 때부터는 정상적인 일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 다른 거 뭐 하여튼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요거 관련해서 물어보러 간 건 아닌데 어디를 갔는데 내가 그 점집에 올해 초까지 다녔거든요. 한 십몇 년을 다녔어요. 완전 맹신 수준으로. 근데 거기서 그 할매가 한다는 말이 니는 신은 있는데 굴려먹을 수 있는 신이 엄마한테 다가 있어서 엄마가 죽기 전에는 신을 받아도 못 굴려먹는다. 그 말에 지금 생각해 보면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그 할매 말 듣고 그 전에는 다른 사장 밑에 소사장 개념으로 있다가 내가 좀 벌렸거든요. 예. 요 할매 공수 믿고 음력 3을 되면 박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또 억지로 버텨 왔는데 박은 터졌어. 그렇게 2년 끝나고 나서 한 달인가 한 보름인가 한 2주 있다가 누구 소개로 어디 점집을 갔는데 또 그러니까 다른 물어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신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지금 오늘 선생님까지 10군데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10군데 중에 한 군데 빼고는 다 맞다 하더라고. 근데 한 군데 그 아니라는 데는 뭐라냐면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 처음에 1차적으로 저 양산에 있는 어느 보살님한테 갔는데 그 보살님이 맞다 해서 자기네들 그 뭐고 그 손잡이들이 있다고 7월달이었거든요. 7월 21일 날 지리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좀 닦아주겠다. 내가 그전에도 내 혼자 기도 댕기고 막 그랬거든요. 말문 터지려고. 미쳤구만. 네.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뭐, 가니까 굿당이더라고요. 굿당에 산신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 사주놓고 축원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니는 도사줄이라서 받아도 뭐 불려먹는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뭐 약사 무시기가 있다고 기 치료하는 거 배우고 사주명리학을 배우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배우라는 거는 무당이나 하는 거를 배우라 뭐 하는지 그 뒤에 또 한참 혼란스러웠고.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근데 준비하고 있는데 뭘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마음의 그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돈은 없지. 돈은 놀래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원래 이 길 가기 전까지 있잖아요. 네. 뭐 무언가 있어가지고 막 여유 있게 신고 타는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당된 사람들 중에 진짜로 진짜 힘들게 가거든 이 길은.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안 갈란다, 안 갈란다, 죽어도 안 갈란다 하다가 진짜 막 다 터지고, 결국에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근데 없는데. 근데 나는요, 이제는 일반 사람으로는 살 자신이 없어요. 나 진짜 한, 이제 최근에 한 1년 동안, 한 능력이 한 1년 동안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본인 같은 경우는 있잖아. 사실상 받아도 20대 때 받았어야 된다. 20대 때. 20대 때 이미 받았어야 되고, 뭐 어떤 무당이 뭐랬댔노 엄마한테 뭐 다가가지고 불리시니 뭐, 말도 아닌 소리고요. 그 소리는 말도 아닌 소리고. 근데 이제 이게 있어. 신도 이제 오시는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묵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네. 너무 가버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를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요 무속 쪽으로 안 좋은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무당 공장 마냥 찍어내듯이 그런 무당들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 받았는데 바보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자, 봐보세요. 그 말씀도 참 잘하셨다. 진짜 많지. 뭐 공장 마냥 찍어내지. 100만이라더라, 무당들이. 아이고, 100만, 100만은 3년 전 버저이고. 네. 그렇다 치고, 일단은. 근데,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겠습니까, 하루에도. 그렇죠. 그죠? 근데 일단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살아온 세월을. 네. 살아온 세월이 내가, 뭐 10대 때부터 생각해갖고 10대 때부터 내가 행복했던 날이 있습니까? 행복했던 적 뭐 중간중간에는 있었죠. 뭐 소소한 행복 뭐 그냥 살면서 그냥 소소한 행복 근데 없죠? 아니 없어요. 진짜 살기가 힘이 드셨을 거다. 힘이 들 수밖에 없어. 뭘 해도 안 돼. 인간관계에서도 전부 다 충이야. 일어나. 다 깨져. 이런 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는 내가 내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제 50대 되시잖아. 네. 근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해결이 나지 않고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고, 저는 나름 제가 제 인생에서 그래도 살라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노력했으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 결과가 나와야 돼. 노력했는데 결과 안 나오면 그건 헛방이지. 뭐 때문에 할 거야 노력을. 그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여지껏. 네. 못 알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셔도 힘드실 거는 맞아. 그 힘드시다는 게 뭐냐면 불리고 못 불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불리고 못 불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할머니 뭐라 주시면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본인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모르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네. 아는 게 듣고 본 것도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 보면 속에서 재는 것도 많을 거거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한도 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뭐 무언가 내리지 않으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 그런데 사실 무당은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 근데 사실 내려야지 가지는 것도 맞아. 그냥 내려야 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너무너무 힘든 삶을 겉 50년을 사셨잖아요.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사신 거거든. 그 줄을 못 잡았기 때문에. 던져 주고 있는데, 자, 안아. 자, 안아. 자, 사손아, 받아라. 던지고 있는데 못 받고 있었단 말이야, 본인이. 그럼 얼마나 애가 타시겠노? 우리 어른들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는 진짜 야를 갖다가 어떻게든 올려주고 싶은 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네. 신이 내 조상이야. 아시지요? 네. 내 조상이 신이에요. 네. 내 조상이 지기겠습니까? 안 지기거든. 대신에 그거를 몰라주기 때문에 모르고 재고 내가 여지껏 왔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힘 진짜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네. 건데 무언가 찾아보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한데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거 어떤 뭐 아시는 뭐 요즘에는 전화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뭘 찾아보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덜 하셨으면. 아 저는 예. 좀 덜 하. 명약은 어떤 선생님을 저는 배우라 아니 배우지 말까요? 아니 그럼 안 닦고요. 나중에는 다 나중에는 그게 다 공부가 돼요. 그런 네. 거가 공부가 네. 되어서 어느 순간 무당도 무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나중에는 좀 해야 될 시기는 올 거예요. 네. 근데 미리 나는 알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 주관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떤 선생님은 신발, 그러니까 뭐 바로 신내림꽃 하자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조상꽃 먼저 하고, 그러니까 뭐 조상이 관계에 있어서 조상꽃 먼저 하고 조상꽃 먼저 하고 그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이고 옳은 신명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뭐 1대 2대 3대 4대 5대 막 이래 하잖아요. 다 그 대수가 뭡니까? 내 조상이거든. 내 조상님이신데 이분들이 앉으시기 전까지 네. 뭐 어떻게 이분들이 뭐 한이 있을 거잖아. 이분들을 다 풀어 드려 이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신으로 오시는 분 말고라도 가에 걸거쳐 계시는 조상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해결이 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몸이 많이 아파. 몸이 많이 아파 죽겠다 내가 아파서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내 육신 하나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열 분 스무 분 내가 어깨 이고 지고 있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안 죽겠나 걸어 댕기는 것도 용치.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혼란도 올 것이고 네. 왔다 갔다 하실 거거든. 신을 받고 나서도? 아니, 받기 전에. 받기 전에.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다 안정이 되는데 받기 전에.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서 뭔가 단단하게 딱 세우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관대로 지금 나가려 하는 게 하도 여기저기 선생님들 말씀이 다 틀리니까 내가 말문부터 열고 뭘 하더라도 하자 뭐 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용궁기도 두 번 갔었거든요. 그 갔던 이유도 그냥 이유 없이 간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뭐 궁극동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거든요. 바닷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를 밤낮으로 파도 왜 바닷가가 오면 파도 치는 소리 있잖아요. 네. 파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좀 아는 보살님한테 물어보니까 해강사를 가봐라 하더라고. 오랑대 거기 딱 기도 내가 처음에 찾기로는 일주일 잡고 갔는데 이틀 하고 안 갔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랑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명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 지금은 일단 금전이 없으시잖아. 없으시니까 무언가 할 방법이 본인이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이러한 걸 안 겪어봤겠습니까, 저는? 다 겪어봤지. 이런 세월들을 다 겪었을 거잖아요.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봤고, 정작 나도 그랬고. 근데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래 보니까, 당장 무슨 선생님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시겠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혼자서라도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 기도 가시는 건 조금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해. 그러니까 많이 위험해. 그게 지금 그 아니 나는 내 멘탈로 괜찮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네. 혼자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선생 필요 없지. 그죠? 맞잖아요. 네. 선생님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지. 네, 답답해서 나가시는데 사실은 아까 절 말씀하셨죠. 절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절 안에 말고 오랑대 아시잖아요. 그 기도터.
거기에서 했죠. 조금 비추고, 조금 비추다 나는 조금 비추고 그냥 절에를 가세요. 절에를? 예. 절에를 가시고 여기는 용궁줄이 세긴 센데 네. 용궁줄이 세면 그냥 해강사도 안에 있잖아 절. 네. 안에 들어가셔도 되잖아. 꼭 오랑대 밖에 안 나가야 된다 아이가. 저는 지금 차에 오고 꼭 볶음과 하고 초 하루 초 있잖아요. 하고 준비는 항상 되어 있거든요. 본인 무당이야?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욕심에 말문 먼저 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게 그런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분들이 내가 오란다고 오고 오시고 내가 가란다고 가신 분들 같으면은 뭐 진즉이 됐겠지. 맞죠? 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자정하셔야 돼. 본인이 좀 이 뭐라 말해야 되나 이거를 안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